됐다. 이제 됐네. 핸드폰으로 촬영하는데 촬영이 안 된다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일단 여기 신대방역에서 2, 3분 거리입니다. 2, 3분 거리. 아주 초록색권 넓은 원룸입니다. 일단 천에 50에 관리비 따로 이렇게 보고요. 관리비에 한 5만 원 정도의 수도랑 인터넷 포함일 걸로 예상됩니다. 딱 봐도 연식이 있는 건물입니다. 신축급이면 당연히 이것보다 방 작을 거고요. 연식이 있는 건물이라서 넓이가 아주 괜찮고요. 그래도 연식 있는 집 중에서 그렇게 오래 3m 78입니다. 3m 거의 80 가까이. 도배 장판을 새로 해서 그래도 깔끔하네요. 3m 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하면 4m 80입니다. 저 끝까지는 4m 80이고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는 세탁실일까? 여기는 베란다고 조그맣게 있고요. 세탁기가 여기 따로 세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베란다 공간으로 보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아주 넓어요. 구옥이라서 베란다가 있어서 사실 저는 여기에 이 수도꼭지가 있어서 세탁기를 여기 뜯으면 너무 좁겠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세탁실이 따로 있네요. 그리고 아까 거기 베란다도 있고 이쪽에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이 많은 분들 여기는 아주 추천 드립니다. 그래서 방도 넓고 가스레인지고 여기에서 아주 가깝고요. 그러니까 연식이 좀 있는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신축급에 이 정도는 한 6, 70은 해도 뭐 베란다 있는 집 찾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연식이 있으면 이제 조금 수압 같은 거는 체크를 해봐야죠. 수압은 지금 온수 쪽으로 돌리면 좀이 정도고 뭐이 정도면 소리로만 들어도 수압은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가 괜찮네요. 위치가 워낙 좋아서 일단 불을 끄고 불을 꺼도 채광도 괜찮습니다. 해당층은 2층입니다. 2층 여기까지.